그래서 요새 워낙 이 호피 디자인이 대세다 보니까 반지처럼 이렇게 브로치 파츠처럼도 디자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는 방법 하나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저희 베이스는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화이트 별빛 네일에 요 컬러 썼어요. 1463번. 저희가 약간 캐시미어 퍼 같은 느낌을 낼 때 예전에는 시즌 1에 있는 컬러를 좀 많이 썼었는데 요새는 저희가 시즌 10번째인가? 별빛 네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못 외우겠어요. 나도 못 외우겠어. 몇 시즌 몇 시즌 기억도 안 나. 그냥 선생님들이 외워주시는 걸로. 자, 근데 별빛 네일 중에 여기서부터 자석이 하얀색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를 할 때 매트를 하더라도 되게 샤해 보이는 컬러 시리즈가 화이트 별빛 네일 시리즈부터 조금 더 깨끗하게 느껴져요. 그레이 자석이 아니라 이제 화이트 자석이 들어갔거든요, 얘는. 그래서 화이트 별빛 네일 중에서 1461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3번. 네. 이게 일본에서 제일 많이 나갔던 컬러, 화이트 컬러. 그래서, 이게 손에 했을 때 완전 화이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베이지 아이보리 같은 화이트? 그래서 더 예뻐 보이네요. 약간 은은하게 느껴지는 베이지 화이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 모으지 마시고 가운데 쪽으로만 살짝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근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막대 자석으로 많이 디자인을 했었는데요. 가운데로 모아주는 테크닉이 네모 막대 자석으로 하면 조금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도 하다가 밸런스가 안 맞아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왼쪽을 밀었더니 어라 오른쪽이 너무 많이 밀렸어. 오른쪽을 살짝 밀었는데 왼쪽이 너무 많이 삐져나왔어. 그러다 이제 성격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포스틱을 갖고 왔어요. 이게 포스틱 자석 같은 경우는 이게 가운데로 모아주거나 둥그런 라인을 만들 때 되게 편하게 만들 수 있고 막대 자석, 네모난 자석은 넓은 판으로 밀기 때문에 일직선 라인을 만들 때, 선을 만들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폴스틱 자석은 곡선을 만들어주는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막대 자석은 직선을 만들어주, 선을 만들어주는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폴스틱 자석이라고 해서 얘는 둥그런 선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냥 갖다만 대도 이렇게 지금 라운드 모양으로 잡히는 거 보이시죠? 언제 또 손에 하는 걸 보여드렸나? 근데 보시면 그냥 살살살 비비비기만 해도 얘가 이렇게 조금만 자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커요. 자석이 안에 되게 좀 큰 동그란 자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쓸어만 줘도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라운드 원형을 잡아줘요. 네. 한국에서는 네. 보통 이제 얘를 정확하게 자석이 다 보여야 돼. 그러고서 네. 막 중간에 확 모으는 거로 좋아한다면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살짝 한쪽으로 해서 베이스 컬러도 많이 보이게끔 많이 하거든요. 네. 음영을 네. 그라처럼 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때 사용할 때 좋은 게 펄 자석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쪽하고 옆에는 살짝만 오고 한쪽에서 좀 많이 하면 한쪽 라인으로만 좀 생겨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만 살짝 움직여 주시면 이쪽으로만 약간 구슬이 살짝 뭉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움직일 때마다 조금 더 밑에 베이스 컬러가 잘 보이면서 손톱이 조금 더 예뻐 보이게끔 이렇게 반짝반짝한 느낌으로 보시면 하거든요. 화이트 자석 라인이 지금 화면에서 거의 오른쪽으로 많이 밀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왼쪽은 그냥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느낌으로 지금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잡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그라데이션 라인을 잡듯이 컬러링 하는 걸 좀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정확하게 띠가 딱 보이는 거 그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네. 폴자석하고 막대자석만 한번 앞에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자석을 많이 못 보셨던 분들이 이제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이렇게 검은색의 막대자석으로 되어 있는 건 자색 한 번만 돌려봐 주세요. 뒤 반대로. 이렇게 네모나죠. 네모난 자석은 선을 만들어주는 선의 아트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밀기 때문에 그냥 선이 빡빡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프렌치 라인 만들 때 저희가 이 막대 자석을 쓰는 이유가 선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렌치 라인을 잡아줄 때는 면으로 밀어주는 막대 자석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됐죠. 근데 얘를 이제 가운데를 모으려고 하면은
이제 직사각형이 되기 시작하죠. 가운데 몰리는 게. 왜냐면 선으로 밀어주니까. 그 판, 근데, 판으로. 맞아. 판, 넓게 판으로. 뭐라고 네. 해야 되나? 판으로, 넓은 맞아요, 면적으로. 맞아요. 네. 근데 선으로 모으는 건 요거, 요거. 얘는 이제 둥근 면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비비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곡선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곡선을 만들어주는데 사각형 스퀘어는 일직선 선을 만들어주는 애. 벌써 곡선이 모이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자석이 좀 많이 몰리고 컬러링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폴자석을 쓰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힘들지 않고. 뭔가 조명이 막 이렇게 반사각빛이 올라오죠? 이게 곡선으로 올라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실은 살롱에서 제일 많이 쓰죠. 솔직히 아트 안 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요. 그냥 컬러링만 하시는 고객님들 되게 화이트, 많으시잖아요. 화이트 갤러스 그러니까 별빛네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그 저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요. 솔직히 까고 말해서 네 까지 마요. 아트를 안 하시는 고객님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살롱에서 아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쵸. 그냥 깨끗한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다반수가 더 많으신 사람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항상 누드 컬러 프리치만 그라데이션 만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는 그래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자석제 아니면 온오프 젤인 것 같아요. 반사제.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쓴 거는 가장 스킨톤에 화이트하게 보이는 컬러가 화이트 별빛 네일의 1363번입니다. 이게 지금 화이트 별빛 네일에서는 세이지 저 컬러 저게 제일 인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 1461번이 스완이 두 번째로 인기가 많았는데 자 근데 이 넘버링은 일본이에요. 일본 데이터예요. 아 저기 인기 순위요? 네 인기 순위가 일본의 인기 데이터는 1463번이 1위 1462번이 2위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분들은 핑크색을 좋아하세요. 1462번이 1위예요. 한국은. 그 다음에 1464번이 2위예요. 약간 보라 핑크. 그쵸. 약간 네. 색깔이 보이는 걸 좋아하세요. 맞아요. 점점 이제 진한 컬러들은. 맞아요. 근데 일본은 아니에요. 요거랑 요거. 세이지가 1위, 스완이 2위. 그 다음에 뭘까요? 파니였어요. 1466번. 저 브라운 톤이죠. 그냥 원래 사람 스킨톤에 가까운 컬러. 이런 컬러를 더 좋아하세요. 1465번하고 1466번이 손에 있을 때 되게 고급져요. 근데 되게 밝은 톤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한국분들은. 근데 너무 브라이팅한 색을 쓰면 손이 까매 보일 수가 있는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1463번보다는 65번이나 66번이 더 손이 하얘 보여요. 왜냐면 좀 붉은색 피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나이대가 되시면 너무 화이트한 컬러를 쓰시면 조금 손이 더 까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63번이 손이 참 깨끗해 보이긴 하나 손이 많이 붉으신 분들한테는 차라리 얘보다 66번이 좀 더 예쁘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캐시미어 퍼 같은 느낌을 내려고 이제 페이퍼매트 탑젤을 전체적으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탑을 바르면 정말 캐시미어처럼 표현이 돼요. 자석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뭐 아이스젤의 별빛 네일이라는 게 왜 기다리세요? 큐어링 안 해요? 아, 큐어링? 나 기다리길래. 화면 멈춘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나 튕긴 줄 알았잖아. 놀랬네. 화면 멈춘 거죠. 자. 아이셀의 별빛 네일이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처음 여기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별빛 네일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석젤을 다 별빛 네일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해외에서는 스타갤럭시로 얘기를 하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별빛 네일이라는 게 저희가 아이셀에서 출시한 자석젤의 브랜드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별빛 네일이라는 게 다 자석제를 통일화시켜서 얘기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쿠팡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보고 저 회사 쿠팡에서 전화가 왔어요. 별빛 네일 제품을 하면서 궁금한 게 있다고 문의가 오더라고요. 저희가 쿠팡에 팔진 않거든요. 근데 그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쪽으로. 하도 별빛 네일 검색이 너무 많이 검색 순위가 많이 들어와서 문의하려고 연락이 왔대요. 근데 별빛 네일은 아이스젤의 브랜드 이름이거든요. 컬러젤 시리즈 이름이에요. 그래서
별빛 네일 하면은 거의 자석자리 대명사가 돼버렸는데 아이스리 별빛 네일이 왜 유명하냐면요. 자, 매트탑을 발랐어요. 근데 움직여보세요. 웬걸. 자석젤이 매트를 발랐는데도 매트에서 후광이 올라와요. 자, 선생님들 자석젤 함량을 되게 많이 중시하시잖아요. 근데 광탑에서는 반짝이니까 다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찐으로 확인하는 방법. 아, 얘가 파우더가 정말 잘 들어가 있구나. 많이 들어가 있구나. 액기스구나. 라는 거를 언제 보실 수 있냐면 매트를 발랐을 때 이렇게 움직였을 때 매트한 빛이 캐시미어처럼 올라오는지를 보시면 아세요. 지금 여기가 좀 많이 밝아서 이 반사빛이 좀 덜 보이기는 하는데 안 보입니다. 아니야, 그래도 살짝 보였어요. 움직이는 건 보이네. 네,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뭔가 제 또 미농지라고 해서 죄송한데 자, 트레이싱지처럼 뭔가 광이 올라오는 걸 보셨어요? 매트를 발라도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광이 안 나오는 자석젤들이 있어요. 근데 함량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매트를 발랐을 때도 보여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이제 물어보세요. 왜 별빛 네일 같은 자석젤에 매트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찐으로 좀 잘 아시는 분들이고요. 매트를 발랐을 때 안 보이는 컬러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셀에서 나와있는 별빛 네일은 싹 다 잘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매트를 전체적으로 발랐죠. 여기에 섹션으로 레오파드 호박아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파츠가처럼 갈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 첫날 살짝 보여드렸는데 자, 좀 사기 컷을 가겠습니다. 저렇게 쬐끄만데 레오파드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다기보다는 섹션을 쬐끄맣게 그리는 게 조금 구도 잡은 게 좀 까탈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요, 좀 저희가 약간 부자재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약간 사기를 좀 칠게요. 자, 100% 부자재만 사용하지는 않아요. 같이 들어가는데, 자, 지금 저희가 매트탑 위에 레오파드 파츠를 할 부분에만 살짝 호일랩젤을 발랐어요. 호일랩젤을 바르고 이제 여기 위에만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일랩젤 같은 경우는 강한 LED 램프, 막 32W 이상 되는 굉장히 강한 램프다라고 하면 30초까지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완전 충분해요. 20초만 해주셔도 어느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36W 램프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한 48W 정도라고 해도 30초를 해주셔도 되는데 36W 정도다라고 하시면 조금 불안할 수도 있으니 1분까지 큐어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굉장히 강한 램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핀 큐어로 했긴 했지만 실은 핀 램프보다는 돈 램프에서 해주시는 게 더 확실하게 굽혀요. 그러니까 호일이 잘 붙게끔 하려면 호일랩젤 같은 경우는 큐어링이 잘 될수록 더 예쁘게 붙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큐어링 해주시고 자, 저희 그 레오파드 호일 세 가지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요렇게 조금 투명하게 보이는 애가 있어요. 좀 이따 저희가 호일 세 가지 컬러 다시 비교해 드릴 건데 잘 보시면 요렇게 세 가지 컬러를 냈어요. 얘는 정말 사귄 게 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100% 호일만 붙인 거예요. 컬러젤 올리지 않고 그냥 얘만 붙인 거거든요. 근데 요 세 가지 컬러 중에서 이제 조금 가장 진한 브라운 컬러가 중간중간에 좀 투명하게 비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잘 보시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붙여야 되는지를 살짝 보신 다음에 다 시커먼 데 붙이는 거 아니고요. 시커먼 데 붙이면 그냥 도장이 돼버리니까 네, 약간 비치는 부분과 블랙 부분이 어중간한 그 어딘가의 중간쯤에 파츠 브릿지 있는 그 브로치 있는 부분에다가 예쁘게 나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검정색 있는데 나 딱 붙여버리면 떼고 나왔더니 도장 부둥 그냥 검정색만 나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아, 나이스하게 예쁜 부분에 딱 붙었어요. 자, 보시면 위쪽하고 아래쪽에 약간 음영 그라를 준 것처럼 딱 요렇게 아웃라인 쪽으로 어머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찍었대? 노렸던 거예요? 아, 이번엔 칭찬해. 왜요? 나도 칭찬할 때가 있어. 예쁜데 잘 찍었어. 갑자기 의욕 상실됐어. 왜? 아니 내가 칭찬했다니까요. 여태까지는 아트가 안 예뻤다고. 아니 왜 또 그렇게 가시나.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봐도 섹션이 되게 예쁜데 잘 찍혀서 와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네. 자,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연히 읽진 않겠죠, 팀장님? 네, 제가 아까 못 부셨어요. 이거를 지금 열로 돌렸다가. 저리 돌리고. 자, 야, 정말 딱 레오파드의 정석처럼 아웃라인 쪽에다가 이렇게 테두리로 호피처럼 지금 붙어졌는데, 네. 자, 여기에다가. 저 여기 크리스탈 파츠젤로. 네. 이쪽에다가 살짝 올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크리스탈 파츠젤. 크리스탈. 글라스 아니고요. 크리스탈. 크리스탈이 뭐죠? 젤 딱딱한 파츠젤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보통 보시면 파츠젤 때문에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아이셀에서는 파츠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통젤로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크리스탈 파츠젤은 띡한 젤이라고 생각하세요. 띡젤, 띡젤. 크리스탈 파츠젤은 일명 띡젤이다. 그래서 볼륨감 있게 볼록하게 파츠처럼 올릴 때에는 띡젤로 올립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파츠젤로 붙입니다. 근데 얘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탑젤을 안 발라도 광택이 끝내주지만 네. 원래는 파츠를 고정시킬 때 붙이는 애다 보니까 저렇게 호일을 붙인 위에다가 올려주면 정말 통으로 떨어져요. 보통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이거 붙였는데 갑자기 통으로 떨어졌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코팅력이 약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크리스탈 파츠젤은 안에 접착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애여서 딱 잡아줘요. 그래서 안 떨어져요. 매트탑 위에 올려도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젤 위에 해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투명 클리어젤이래. 저기 너나이프 탑젤 있죠? 너나이프 탑젤 위에 라인을 큐어를 해도 큐어를 하고 라인을 그려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크리스탈 파츠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게감이 큰 왕따시만한 파츠를 고정시킬 때거나 아니면 이제 픽시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저희가 픽시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풀로 풀스톤 같은 거 하실 때도 얘를 전체적으로 발라놓고 콕콕콕콕 박아 넣은 다음에 얘는 파츠를 붙여도 안 움직여요. 무게감을 잡아주는 좀 띡한 젤이거든요. 쫀쫀해요. 그래서 약간 밀가루에 박아놓는 듯한 느낌? 밀가루 반죽에다가 파츠 박아놓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딱 요렇게 해서 큐어링을 하시면 지금 요거 보시면 약간 볼륨감 있게 올라갔잖아요. 자, 그래서 볼륨감 있게 볼록하게 두께를 맞춰준다 라고 할 때는 형태의 모양이 볼륨을 맞출 때는 크리스탈 파츠젤입니다. 띡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재밌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애칭젤. 이제 이 애칭젤은 이제 거의 제야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거의 점령을 했어. 일본에서도 진짜 많이 쓰시는데 이게 애칭젤이 어떻게 보면은 클리어젤이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레벨링이 되지 않는 클리어한 젤이에요. 근데 얘가 원래 저희가 왜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었냐면 얘는 컬러링, 파우더 컬러링을 하기 위해서 만든 애예요. 그러니까 약간 스크래치를 낸 듯한 느낌으로 결감, 그러니까 브러쉬를 쓱쓱쓱 쓸어 바르면 그냥 결진 느낌이 그대로 표현이 되게끔. 근데 또 언제 쓰냐면 얘가 굉장히 띡하기 때문에 라인을 여기 아웃라인을 그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 아까 레벨링 안 되고 도톰하게 만들 때에는 크리스탈 파츠젤 쓴다고 했는데 크리스탈 파츠젤로 이거 라인 올리면 안 돼요? 자 여기서 포인트. 얘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라인을 올리는 이유가 파우더를 저기 위에 비비려고 지금 이 라인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아까 크리스탈 파츠젤은 탑젤을 바르지 않아도 되는 애라고 말씀드렸죠. 즉 크리스탈 파츠젤은 미경화젤이 1도 남지 않기 때문에 파우더가 안 비벼져요. 그냥 매끈해요. 근데 애칭젤은 저희가 처음부터 파우더를 비비려고 만들어낸 질감젤이에요. 그래서 얘가 탑젤 위에다가 저렇게 넝쿨처럼 라인을 그려도 1도 흐르지 않고 그대로 두께감 있게 올라갑니다. 자, 이것만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크리스탈 파츠젤하고 애칭젤이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두께감 있게 올라가는 클리어한 젤이니까 번지지 않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애칭젤은 파우더가 비벼지는 젤이라는 거랑 크리스탈 파츠젤은 파우더가 안 비벼지는 논알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차이점을 두고 지금 저희가 라인을 살짝 이렇게 테두리처럼 그렸잖아요. 좀 애칭제로 이렇게 라인 그린 다음에 한번 큐어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하다가 어라 내가 삐져나왔어, 라인 별로 안 예뻐 라고 할 때는 지금처럼 브러쉬에다가 클린저 살짝 묻히셔서 닦아서 수정하시고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약간 목걸이 넥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팔찌? 반지라고 해야 되나? 어찌되었던 이렇게 이렇게 넝쿨처럼 프레임을 감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LED 램프에서 30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LED 램프를 잘 준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요새 굉장히 센 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램프로 갖고 계신 분들은 20초까지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20초까지만 굉장히 강한 램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근데 약한 램프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30초까지 큐어링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저희가 포시골드라고 해서 조금 브론 되게 좀 완전 노란색이 아니라 약간 브라운 느낌이 살짝 도는 고급진 골드 파우더가 있어요. 이게 포시글로우라고 해가지고 GSGW23번입니다. 요걸 가지고 저희가 애칭젤 위에다가 비빌 건데 정말 소량만 쓰세요. 왜냐, 많이 비비면 옆에 필요 없는 부분까지 괜히 많이 묻어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거 파우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가 막히게 발색이 좋기 때문에 굳이 많이 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팀장님이 파우더를 페이퍼 타월에 덜어서 쓰고 있어요.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저 아웃라인에만, 거기에만 예쁘게 컬러링을 하고 싶은데 너무 양이 많으면 괜히 필요 없는 부분까지 이렇게 딱 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저희 실리콘 그 스틱 있잖아요. 거기에 앞에만 일자로 돼 있는데 거기 막 콕 찍어서 이렇게 살살살 비벼주면 약간 반지 같은, 그 시계 같은 느낌으로 지금 디자인하기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딱 라인 됩니다. 호일은 뭘로 붙였나요? 라고 하시는데 호일은 호일 랩젤이라고 하는, 호일을 붙일 때 사용하는 전용 젤이 따로 있습니다. 호일 랩젤. 그래서 요거랑 같이 했는데 파우더는 제가 호일은 좀 이따가 색깔 다시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지금은 먼저 가장 좀 진한 색으로 먼저 했습니다만 세 가지 컬러가 좀 다 느낌이 틀려요. 불투명, 반투명, 투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요거의 하나 꿀팁입니다. 선생님들 보통 이렇게 묻히고 나면 브러쉬로 털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해서 브러쉬로 털면 괜히 옆에 매트탑 있는 부분에 그 정전기 때문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더 퍼트려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 지금처럼 실리콘 스틱에다가 클렌저를 살짝 묻혔어요. 저렇게. 네, 살짝. 그리고 살짝 묻히고 닦으신 다음에 네. 페이퍼에다가 한번 클렌저는 없애셔야 돼요. 네. 그냥 깔끔한. 그다음에 네. 실리콘이 깨끗한 상태에서 닦아내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는 나머지 부분이 지워지고 애칭젤이 붙어있는 고기에만 딱 정확하게 파우더가 남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방법이 브러쉬로 털지 마세요. 그럼 더 지저분해져요. 실리콘 스틱으로 클렌저 살짝 묻혀서 스틱 깨끗하게 정리 딱 해주시고 먼지 다 닦아주시고 그 상태로 스틱으로만 비벼주시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애칭젤 위에 발라놨던 파우더는 더 깨끗하게 더 예쁘게 광있게 붙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고, 자, 그 다음 여기에 저희가 어제 처음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라이너 파우더 탑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라인만 탑젤을 발라야 될 때 있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라이너 베이스 젤이랑 라이너 탑 젤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네, 사진은 쇼핑몰 네, 확인해 주세요. 상품에 올라가 있는데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예전엔 저희가 이거를 위에 코팅하려고 글라스 파츠를 올릴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탑 젤을 떠가지고 하나씩 그린 적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하나씩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탑 젤이 좀 너무 묽은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나와 있는 라이너 탑젤 같은 경우는 이 라인 부분만 정확하게 고정을 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그 저희 별빛 네일이나 뭐 크리스탈 탑젤보다는 조금 더 띡해요. 그치만 완전히 띡한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레벨링이 잘 돼야 되는데 너무 띡하면 그 더듬이 생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레벨링 안 되고 울퉁불퉁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딱 파우더 컬러링 할 때 자체적으로 쫙 지가 알아서 레벨링 되고 파우더는 굉장히 깨끗하게 더 광택나게끔 예쁘게 레벨링 되는 탑젤로 딱 라이너 전용젤로 딱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사용해보시면 일반적인 탑젤로 라인 그려서 한 것보다 파우더가 좀 더 많이 반짝일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파우더를 코팅하기 위한 그 수지로 맞춰서 탑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탑젤을 그냥 넣어놓은 게 아니라 파우더 코팅하려고 따로 만든 탑젤로 지금 라이너 전용으로 따로 나온 거예요.